영어 영어 문장은 문장은 우리가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따라해봐. 일형식, 일형식, 그다음에 뭐 이형식, 이형식, 오형식까지 있어요. 예, 적어볼까요? 삼형식, 네, 무슨 노트에 적어요? 네, 사형식, 오형식, 이렇게 있습니다. 형식이란 뭐냐면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 모든 영어 문장의 형식, 우리 형식이라고 할게요. 형식, 그 형태는 첫 번째 다 뭐가 있어요? 주, 주어 어가 동사. 있죠. 다 주어가 하나씩을 무조건 옵니다. 네. 필수. 그렇죠? 네. 그다음 뭐가입니까? 동사.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꼭 중요하게 동사도 무조건. 동사는 무조건 하나씩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괄호를 해서 부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보어가 있어요. 목적어. 부사는 역시 괄호를 할게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목적어요. 목적어가 있죠. 이제 부사는 안 적을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관전 목적어, 직접 간목, 목적어. 직목. 간목, 직목. 간목, 직목 있고 마지막이 목목목어. 목적어. 목목보. 맞아요. 목적어와 목적 보어. 보호가 있죠. 어우, 잘했어. 부사는 여러분 다안 넣습니다. 그래도 한번 땡겨보자. 쭉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땡겨보고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이제 성의 없게 했으면 안 되니까 다 뭐가 있어요? 부사는 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 다 지난번에 다한 거기 때문에 완전 새롭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구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돼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무슨 시험? 내신 시험에서는 이것을 모르고는 문장으로 답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잘이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 여기다 빨간 표시를 할 거야. 이 빨간 표시 위와 아래는 달라요. 왜요? 위가 지금 무슨 동사일까? 자동사. 맞아요. 지금 잘했어요. 자동사. 아래가 뭐야? 자동사. 그러면 뭐, 자동사와 자동사의 특징은 뭐야? 차이는? 그 목적어가 필요한 것과 없는 것.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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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뭐가 있어요? 예, 목적어요. 타동사에는 목적어가 있어요. 네. 자동사에는 없죠. 목적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이로 구분. 자, 목적어. 타, 구, 분. 뭐, 목, 적, 어. 목적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부사가 도대체 뭔지. 부자동사다. 자동사와 타동사. 타동사 구분 뭐로 한다? 목적어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가 되는 거야. 스스로 자, 자동사.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사 봐요. 하나씩 다 동사가 있죠? 네. 이 동사에 관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게두 가지 팩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부정사.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요. 자, 두 가지. 첫 번째가 상태 동사. 상태 동사랑 하나가 동작 동사요. 아, 맞다. 그러니까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로 구분하는 거, 의미. 의미. 의미로 구분하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도 있고 어떤 동사 있어?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행동. 맞아.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문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문장 규칙이 있어요. 문장 속에서 동사가 지켜야 할 규칙 두 개. 하나가 뭡니까? 바로 주어와 수일치. 뭐라고요? 주어와 주어와 수일치하는 거. 두 번째가 뭐야? 에이, 주어와 수일치하는 거. 두 번째 뭐야? 바로 시제예요, 시제. 이게 중요해. 오늘 선생님이 주로 말할 게 바로 이거야. 시제와 주어와의 수일치. 문장 규칙이라는 거죠. 동사가, 따라 봐, 동사가 동사.
문장에 나올 때 문장에 나올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가 주어와의 수일치. 두 번째가 시제. 시간, 시간. 어떤 시간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뭐냐면 아까 동사를 의미로 구분했을 때 두 가지가 있었죠. 네. 다운이 좋아. 상태 동사랑 그렇죠. 동사. 맞아요. 의미로 구분해서 상태 동사. 동사가 있고 또 어떤 동사 있어? 동작 동사. 그렇죠. 동작 동사 있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상태와 동작으로 나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상태 동사로 제일 유명한 게 봐봐.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 뭐예요? 네. M M R E R was were is 알죠? 네. 얘가 그 유명한 상태 동사예요. 얘네들 특징이 있죠. 그 의미가 있죠. 어떤 뜻이면 뭐뭐 이다라는 의미를 가져. 그게 상태인 거야. 또 여러분 상태 동사로 유명한 게 여러분 감각 동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케빈 감각 동사? 네. Look. 그거, look 그 오감 오감. 그렇죠. 오감. Look. Taste. 그렇죠. Sound. Sound. Taste. Smell. Feel. 맞아요. 이런 동사들이 대개 다 뭐야? 다 감각 동사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태 동사예요. 자 봐. Sarah. Looks happy. 무슨 뜻일까요? 보기에 행복해. 그렇죠. 세라는 행복해 보인다. 이 look이 무슨 동사야? 감각 동사인 거야. 왜? 뭐를 사용했니? 인간의 감각 기관 중에 시? 시각을 사용했죠. 자, 동작 동사는 뭐였었냐면 여러분 달리다. 그렇죠? Run 또 잡다. Catch 이런 것들 동작이죠. 또 동작이 또 뭐 있을까요? 만들다. 그렇죠? 그다음 부수다, 먹다 이런 동사들이 되게 뭐야? 그 동작 동사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잠깐만. 그런데. 그런데. 이 동사들이 감각 동사와 이 동작 동사들이 되게 무슨 동사? 얘네들 일컬어 우리가 말한다. 잠깐 일. 일. 반.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라고 해요. 네. 그 일반이라는 게 한국말이 무슨 말이야? 가장 평범. 평범하다, 흔하다. 그게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어떤 영어책에서는 비동사 반대를 일반 동사라 할 수도 있어.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선생님이 분리한 것도. 비동사를 제외하고 빨간색이 어떻게 돼 있어? 감각동사라든지 동작동사 전체에다가 이렇게 선생님 동그라미를 그려놨잖아?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뭐의 반대? 비동사의 반대. 반대는 일반 동사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도 돼요. 자, 비동사 제외한 동사들. 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거예요. 비동사를 제외한 동사들을 우리가 그를 일반적인 동사, 일반 동사라 하면 되구나. 일반 동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수일치와 시제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른쪽에 나기 위해 첫 번째 1번 문장 예문을 읽어볼까? 시작! I wash my face before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 전에 뭐예요? 세수한다. 보이죠? 이 wash는 동작 동사일까요? 감각 동사일까요? 동작 동사죠. 왜 그래요? 행동을 이렇게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작 동사인데. 예. 그다음에 밑에 읽어봐. 시작. You clean the room every day. 넌 매일 방을 청소한다. 그다음에 we go to school by bye. 우리 자전거로 학교 간다. 다 이게 일반 동사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꼭 알아들 게 있어. 바로 인칭 대명사예요. 3인칭 단수. 단수. 기억합니까? 3인칭 단수. 이거예요, 이거. 자, 갑니다. 우리가 영화에는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네.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뭐가 있어? 첫 번째 1? 1인칭 3인칭. 맞죠? 2 인칭 3 인칭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어요.
일단 주격만 따져볼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1인칭 뭐야? Is. I. 복수는 we. 2인칭은요? 단수는 you. 복수는요? you. 단수는요? she. he. 복수는요? they. 모두 다 주격만을. 목적격, 소유격은 없습니다. I, we, you, she, he, they. 시작. I, we, you, she, he, they. 여기서 잡아 일반 동사가 오고요. 조건이 따라 일반 동사가 오고 시제는 단순 현재. 그렇죠. 단순 현재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I와 we와 you와 they는 어때요? 어때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는요? she와 he는 동사 원형 쓰지 않아요. 동사에다 뭐 붙여요? s나 es를 붙여야 돼요. 이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만 단순 현재라는 시제가 반드시 그 조건이에요. 단순 현재 가장 흔한 시제죠. 단순 현재. 네. 그래서 이 두 개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단순 현재이대. 요거야 이거. 요거 진짜 주의해야 돼. 선생님 따라 얘기해 볼게요. 주어가 주어가 안 들려. 주어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시제가 단순 현재일 때 단순 현재일 때 동사에 동사에 s나 s나 es를 붙인다. es를 붙인다. 예를 들어 볼게요. Example. Sarah live in South Korea. He read many cartoons. 자, 이 문장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live는 비동사인가요? 일반 동사인가요? 일반 동사. read는 일반 동사인가요? 비동사인가요? 일반 동사. 시제가 현재죠? 네. 뭘 바꿔야 돼요? 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live에다가 뭐 붙여야 돼요? s 붙여야 돼요. 얘도 3인칭 단수라. 얘도 뭐 read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위에다가 s 붙여야 돼. 왜? 둘 다 3인칭 단수예요. 이 원칙을 자꾸 학생들이 틀려. 너무너무 많이 틀려. 이거 꼭 기억해. 이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실수합니다. 다시 조건이 있죠. 뭐요? 파란 거.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단순 현재일 때 동사에 s나 es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s만 붙이는 거 말고 es는 언제 붙이나요? 동사가 봐, o로 끝나고 x로 끝나고 s로 끝나고 ss나 ch나 sh로 끝나는 동사들은 다 es 붙여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o로 끝나고 x로 끝나고 s로 끝나고 ss로 끝나고 CH나 SH로 끝나면 ES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씻다 얘는 뭐야? 여기 S만 붙이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ES. 이유가요? SH잖아요. SS로 끝나는 뭐 있어요? 동사 중에. 아니요. Glasses. 토스는요? 던지다죠. 이렇게 톡 던지다? 어떻게 해야 돼요? S 붙여야 돼요. ES 붙여야 돼요. 토스. CH는요? 잡다 얘는 뭐야? S 붙이면 안 돼요. Catch 있어야 돼요. 맞나요? 네. 아시겠죠? 아니요. 하하. 같은 뭐요? 이렇게 표시 줄을 껐습니다.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주어가 3인상수일 때 동사에 S나 ES 붙인다. 근데 이게 지금 요 책에서 안 나와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의 조건이 더 있죠? 네. 뭐 있어요? 시제가? 시제가 단순. 이거 적어주세요. 교재보다 더 이러면 더 좋게 하면 돼요. 교재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시제가 단순 연제라는 조건을 반드시 또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S만 붙이면 돼요. 그쵸? 근데 아까 말했죠. O로 끝나고 X로 끝나고 S로 끝나고 double S나 CH나 SH면 go가 goes. 이렇게 봐. goes. passes. fixes. 고치다. washes. watches. 그리고 Y가 오면 어떻게 해요? Y를? IES. 들어봐. 자음일 경우입니다. 자음이 뭐예요? 브, 크, 드, 프. 이런 게 다 자음이에요. 모음은요? 아, 에, 이, 오, 우가 뭐라고요? 모음. 이거는 아들자의 자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big 해, big. 이게 뭐예요? 잠오자. 잠오자요. 뭐예요? 자음, 모음, 자음이에요. 해봐, 잠오자. 그래서 CVC라고 그래요. Consonant, vowel, consonant에서 이렇게 잠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Y가 오는 경우입니다.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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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study. Studies. Cry. Cries. 그런데 자음이 아니라 뭐가 올게? 모음이야. A가 뭐야? 모음이고. U도 그렇죠. 그때는 Y로 고쳐. 이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얘를 I로 고쳤다가 봐. 이렇게 하면 저 세상 영어 단어. 존재하지 않는 영어 단어죠? 바이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를 써놓고 Y를 R로가 바꾼 다음에 이어서 하면 이런 영어 단어는 없어요. 불규칙 변하는 단어도 있어요. 불규칙이 뭐예요? 불규칙. S나 ES 붙여서 바꾸는 게 아닌 거야. 자, 여기 동그라미 He, Jane, Mike 이 다 뭐예요? 맞죠? 3인칭 단수. 여러분 기억하죠? 3인칭 누굽니까? 세라 해봐. 나도 아니고. 선생님 따라 해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 그게 바로 3인칭이에요. 근데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 다시 해볼까? 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 제3자. 한 명. 한 명. 그게 3인칭 단수. 원. 자, 이 S 붙였죠? ES 붙였죠? S, has가 나왔죠? 네. 다 3인칭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것도 기록합니다. Each가 들어가거나 every가 들어간 경우 반드시 뒤에 단수 명사가 와야 되고요. 단수 명사 왔으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동사도 단수 동사가 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둘이 합해서 주어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each 뜻을 아는 친구 있나? 각각의. 맞아요. 이게 각각. 각각이라는 게 뭐예요? 몇 개란 말이에요? 여러 개요. 한 개란 말이죠. 네? 각, 한가, 한 개. every 뭐예요? 모든. 퉁쳐서 하나로. 뭐라고? 퉁쳐서 하나.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어차피 하나입니다. each나 every가 들어가면 단수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 every student s 붙이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hate가 싫어하단 말이야. 네. s 붙여야 돼요. every student hate pizza. 모든 학생이 다 뭐야? 피자를 싫어한다. 왜 여기다가 S 붙였나요? 이게 3인칭 단수입니다. 저 하나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이 100명 있다자. 그 100명이 1번부터 100번까지 전부 다 싫어하는 거야. 그를 모든 학생이라는 거죠. 모든 학생이 몇 명이다? 하나로 보는 거야. 오케이? 네. 예.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번 질문 읽어볼까요? What do you do after dinner? 저녁 먹고 나서 너 뭐하니? I watch TV죠? 여기서는 다 일반 동사죠? 네. 모두 다 일반 동사인데 왜 동사의 원형을 썼나요? I 주어가 뭐예요? 일,
1인칭 단수. 주어가 1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단순 현재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반 동사로 왔을 때는 동사 원형을 쓰면 된다. 다시 해볼까요? 주어가 1인칭 단수이고 단순 현재 시제일 때 동사 원형을 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른쪽을 바로 볼게요. Koalas. Koalas 복수죠? 왜요? Koala 이게 단수예요. 코알라 한 마리예요. 근데 S 붙였으니까 복수죠. 코알라들은 호주에 산다죠. 그렇죠? 자, 이거 적어서 in habit. 이건 좀 habit. 아, 습관, 습관. 아닌데. habit이 습관. 이게 사실 거주하다. 거주하다. 아니. 서식지 적어 줄게요. habitat. 자, 서식지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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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자, 6번. You are a taxi driver 할 때 이 아는 뭐야? 네? be 동사죠. 이 be 동사를 지금 뭐로 바꾸라는 거야? 일반 동사. 그럼 뭐 하면 돼요? 너는 택시 운전사야. 당신은 택시를 운전 드라이브. 아니지요. S 붙이면 안 돼요. 2인칭이잖아요. 네. S는 언제 붙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아빠 이거 2인칭이구나. 자, 그다음에 2번 볼까요? What do you do usually? What do you usually do? Usually는 여러분 알죠? 대개입니다. 대개 넌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뭐 하니? I read죠. 내용상 어색한 거는요. 예, 우리는 이빨을 씻지 않죠. Brush my teeth. 자, 적어 보세요. Brush. 자, 7번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Take. 그렇죠. 위에 take와 아래 take 의미는 달라요. 자, 위에 take는요. 데리고 가다. 돌보다. 밑에는 돌보다. 네, 돌보다는 이 세 개 합해서요. Take care of. 이렇게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Take care of. Take care of. Take care of. Take care of. 이거는 돌보다를 이렇게 세 개를 합해서 얘기해야 돼요. 따라볼게요. Take care of. Take care of. 제라, take care of. Take는 무슨 뜻이라고요? 데리고 가다. 그래서 위를 볼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간다. 어떻게? 어디에 뭐로 데리고 가는 거야? 차로 데려가는 거야. 아시겠죠? 네. We take the kids to school in a car. 그러면 여기는 뭐야? Take care of는 돌보다. 나는 돌봐야 된다. 내 여동생을. 그래서 take care of입니다. 이거는요? Have요. 그렇죠. I have. 나는 두 명의 여자 형제가 있고 나는 목 감기가 있고 나는 아침 7시 반에 식사를 한다. 그렇죠? 여기는 뜻이 뭐야? 먹다고. 여기는요? 아프다. 통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겪다. 아프다. 통증을 겪고 있는 거. 얘는요? 가지고 있다. 예, 가지고 있다.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뭐라고 해도 당 동사라 해도 뜻은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번. 줄리아와 크리스 몇 명입니까? 두 명이야. 세라 이 몇 명이야? 두 명이죠. 두 명이면 단수의 복수야. 복수죠. 그리고 세라와 줄리아와 크리스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둘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has와 have 중 뭐가 답이죠? have죠. has. 3인칭 복수잖아. 복수. ha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 다 온 몇 명이야? 한 명이요. 이땐 해주는 거야. 자, 적어 보세요. 이게 반복적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9번의 어법상 어색한 거. 비키. 비키가 이거 어려운데. 어법상. 이거 어법이 아니고 사실 의미. 네.
의미상 자 어색한 거요. 이거 세모 치자. 자 세라 골랐던 거 해봐. 딩댕. 맞았다. 손진. Hello, nice to meet you. I'm Han Minje. 네? I love my hometown. 어디요? I play. 손진. I play basketball, but I am not a good player. Hometown은 고향. Hi, my name is Anand Patel. My father is a cook in a big hotel. I enjoy. 근데 공통이래요. I enjoy 내가. 그쵸. Enjoy죠, enjoy. 얘도 enjoy를 바꿔야 돼. 이건 어법상 옳은 겁니다. 네. 이거 S 붙여야 돼요. 네, 3번. 얘도 S 붙여야 돼. 똑같이 선생님 말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이건 두 사람이죠? 예, 맞아요. 네. ES 붙여야 됩니다. 이거 3인치 단수예요. 이렇게 바꿔 써보세요. 한 번에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그냥 아 저런 애라고 그냥 눈팅만 하지 말고요. 직접 네, 답은 한 번입니다. 왜요? My dad and mom 몇 명이에요? 두 명이요. 그리고 3인칭이죠? 네. 네. 3인칭 복수. 복수기 때문에 복수. 11번은요 공통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14번 어법상 옳은 거는요? 그 틀렸죠? 5번이요. 3면진 단수, 3면진 복수. 자, 3면진 단수, 3면진 복수, 3면진 단수요. 그래서 단, 복, 단, 단 복, 단. 단, 맞나요? 단복, 단복, 단이네요. 근데 teach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es에 붙여야 되고요. 다음, 이거는 s를 오히려 빼야 돼요. 네. 왜요? 지금 몇 명이야? Marriott 하면 단, 복수이기 때문에 s 빼야 돼요. 새는요 3인산수 맞는데 fly를 자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붙여야 되잖아 flies. 어 선생님 새도 3인칭인가요? 맞아요. 왜 3인칭 알아요? 따라봐. 사물은 사물은 모두 모두 선생님 새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새가 어떻게 사물이에요? 사람 제일 무서운 거 그렇죠. 잘 알고 있네.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물. 예. 그게 동물이든 사람의 장기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사물이에요. 여 S 빼야 되죠? 복수니까요. 답은 5번밖에 없죠. 자 15번 알맞지 않는 거는요? 자 해즈가 왔죠? 자 해즈는 주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3인칭 단수여야 돼. 왜? 3인 단수가 아니었으면 뭐가 왔을까? have가 왔겠죠. 네. 근데 has라는 것은 아 주어가 3인 단수다. 3인 단수, 3인치 단수, my son도 그렇고 brother도 그렇고. 이거 몇 명이에요? uncle and aunt 몇 명이에요? 그녀의 삼촌과 고모, 이모. 답은 5번이죠. 알맞진 않는 겁니다. 자, 여기 공통으로 더 할 거는요. I wear. 나는 청바지 입는다. 나 안경 쓴다. 맞죠? 지호와 나는 파란색 모자를 쓴다. 그래서 착용하다 쓴다 의미입니다. 자 16번은요. 어법상 잘못된 거. 민수와 수민은 몇 명이에요? 두 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 복수. 단수라고요? 복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S를 빼야 돼요. Like를 써야 돼. 오케이?